샬롬, 오늘 함께 큐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은혜인데요. 은혜에 꼭 가득한 한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성경 해설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 즉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은혜 받는 것에 대한 조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공로주의와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깨달음은 이와 조금 다릅니다. 모든 공로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을 속량하신다고 말합니다. 즉, 조건 없는 사랑이죠. 즉, 은혜를 받는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응답으로서 공로와 율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은혜는 어떤 조건이나 규칙을 지켜야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공로주의에 빠질 때가 혹은 율법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런 조건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는 기본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23절을 보면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건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내 행동을 통해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자들을 모두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공로주의의 방법과 율법주의의 방법으로 결국 죄인이 되어버렸다라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속량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로마교회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입은 자로서 서로 너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도리, 어떤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어떤 대답으로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조건이나 행위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응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초원에 문의해볼 질문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초원에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뭔지 궁금하시죠? 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그에 따른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뜻과 말씀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회개와 변화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며 거룩함과 의로움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분에 대한 예배, 순종, 헌신을 통해 표현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친절, 동정심, 용서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인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에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믿음, 순종, 사랑의 평생 여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큐티와 또 초원에서 대답 준비해 주신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어떤 행위나 율법이나 규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아무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꺾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겸손,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속량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뛰어넘어 품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